네, 먼저 증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PCB 기판인데요. 네, 켜게 되면 뾰롱 소리 나고 동작을 안 한다는, 네, 그런 건데요. 어찌해서 그럴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PCB 기판. 네, 테스트기를 켜놓고 현재 출력 전압이 네, 12.71V. 제가 여기에 있는 전원 코드를 빼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뚝 꺼질 겁니다. 바로 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콘덴서가 저장되어 있는 값이 서서히 방전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위에 숫자, 밑에 숫자 있는데 위에는 볼테이지, 볼트고요, 전압. 밑에는 전류, 암페어입니다. 용량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에어컨 모드를 켜게 되면 위에 있는 전압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케이블을 콘센트에 꽂아 볼게요. 자, 꽂으면 부팅되는 소리가 뾰로로롱 라면서 출력 전압이 현재 12.69V 표기 되고 있네요. 이런 상태에서 부하를 온 시키고 현재는 0.1A. 네, 그러니까 100mA가 되겠습니다. 1A가 안 되는 0.1A. 네, 100mA가 되겠고요. 암페어를 용량에 쳤을 때 올리게 되면 전압이 떨어지는지 이런 상태를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 계속 켜지냐,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럴 것 같으면 적은 용량을 갖다 큰 거를 킨다든가, 그런 들어갈 때 입력하고 나올 때 출력하고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형을 가질 텐데, 이런 전압을 이렇게 12.64V 하나 더 올리게 되면 500mA 올렸을 때 12.63V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지금 500mA를 이쪽에 쇼트를 부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력량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버 노바를 잡고 500mA를 하나 더 올려 볼게요. 12.64V에서 네, 못 견딘다는 겁니다. 리부팅 되는 거, 재부팅. 꺼졌다 다시 켜지는 거죠. 여기서는 500mA까지만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을 나한테 땡겨서 일을 시키게 되면 나는 못 견디는 겁니다. 리셋. 꺼졌다가 켜지고, 껐다 켜지고, 네,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게 더 오버되면, 더 높게, 그때는 이제는 우리말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0.1에서 500mA. 네, 그리고 전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약간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최대 500mA 하니까 나는 일을 그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밥을 달라 하면 나는 지치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부하 로더, 전자 로더, 전자 부하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막연하게 500 이상을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신다 하시면 뭐 콘덴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리액터 용량, 코일 그 건수를 좀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발진 주파수라든가 여 내부 구성되어 있는 트랜스 코일 건수 미리 굵기, 네, 그런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다 용량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구 담아 있죠, 우리. 네, 전구 불 가지고 테스트하게 되면 이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묵시적으로 네,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숫자로 알게 됨으로써 그렇구나, 이거는 현재 500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야가 부족한지 아니면 부하가 더 많이 땡겨서 쓰든지,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점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켜졌다가 꺼지고, 켜졌다가 꺼지고, 이제 그런 고장 등들 있잖아요. 증상들 있잖아요. 제품에서.
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PCB가 관련 파워 서플라이 전원부 불량인지 아니면 PCB 자체 소모 전력 땡기는 쪽에서 너무나 많이 부품들이 거의 쇼트나다시피 열화돼가지고 그 값들이 저항이 떨어지면서 전기를 팍 끌어 땡기는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급라인의 문제냐 아니면 수요 쪽에서 너무 많이 끌어 땡겨 달라고야. 이런 거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거를 숫자상으로 살펴본 영상이었습니다.